때로는 무척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또한 그 삶이 그들에게 불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못하면 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저주에 들어가기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원치도 않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좋은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도 주셔서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궁금해할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인생을 아는 자가 누구겠는가? 짐승은 오히려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 인생들은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찌됐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답니다. 근데 뭐 요셉이 잘못해서 미움을 받나요? 아, 요셉이 그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요셉의 어머니가 그 고생한 가운데 아이를 낳다가 세상에 운명을 하고 말았으니 야곱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른 아이들도 다 귀하지만은 그 막내둥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틋하겠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자기의 막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당연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것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형들이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처놈의 자식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한번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미움이 아주 그냥 사무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움을 누가 준 것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미움을 이 아들들이 각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우리 큰딸 하영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얘야, 아빠가 너 목소리 좀 듣고 싶다 하고 몇 번 카톡을 쳤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잘 지내나 궁금하게 여기던 차였는데, 세상에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우리 큰딸 하영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반가워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한테 와서 저를 콕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그냥 반갑고 감사하고, 이 녀석이 언제 또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꿈에서 나타나가지고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그 녀석을 안고 제가 그냥 펑펑 울다가 제가 잠을 깼습니다. 참 신기하죠, 꿈이? 아, 뭐 좋은 일이 있을런지. 아,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나님은요, 이것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무슨 계시의 꿈이든 아니면 개꿈이든 간에 어쨌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준 것입니다. 항상 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살피는 너의 영원한 너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꿈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괜히 내가 어제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말이야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야 하고 괜히 좋은 말 했다가는 옆에 다른 친구들한테 그냥 뭐 로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친구들 배가 아파가지고 참 아주 미움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꿈을 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분명히 개 꿈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 꿈, 비슷한 꿈을 자꾸 꾸는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요셉이 형님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아, 요셉이 뭐 자기 꿈 자랑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도 있겠죠. 막내 동생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저 꿈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요셉이 17살입니다. 클 만큼 컸습니다. 그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주실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시는 걸까? 도대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요셉도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형님들한테 가서 형님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님 곡식단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형은 얼마나 이것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는 쟤밖에 모르는데 말이지 우리는 이런 누더기 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아이 저놈은 말이지 채색 옷을 입고 비단 옷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이상했어요. 아주 얄미운 놈입니다. 아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요. 보면 꼭 미운 짓을 하는 그런 분들, 또 그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꼭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셉이
또 오더니 자기가 또 다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또 형님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형님들은 정말로 막 미워,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들이 세상에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꿈을 말하자마자 형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꿈을 듣는 사람들이 그 꿈이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계시인지 그들이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아니 형들이 그 꿈을 듣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요. 그 꿈을 바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실은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형들도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던 거죠. 아, 요셉이 언젠가 우리의 왕이 된다.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꿈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좀 시큰둥하니까 말이죠. 이 요셉이 이제는 정식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또 말씀을 해줍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꿈 얘기를 해도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버지 앞에 형님 앞에 감히 나가가지고 말이지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치요? 다시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 이 땅에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기근이 오게 될 때,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정말로 형들 마음속에 내가 저 요셉을 죽여버릴 아니 그 형들이 말이죠 10명이나 됩니다. 그 형들 중에는 마음이 고운 형도 있고 좀 못된 형도 있고 뭐 미워하기는 하겠지만 전부 다가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하는 그 막내 동생을 죽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들이 요셉을 죽인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꿈은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은요, 그 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그 형들과 동생 간에 이런 다툼, 이런 미움이 그 속에,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나. 아주 불행의 징조가 싹트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불행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주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도무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떡합니까?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왜 이런 일이 겪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도 다른 아무런 그 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무런 미움과 어찌 보면 속임과 또한 죽임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괘씸하다고 형 앞에서 꾸짖었지만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 미움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